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로 7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자기에 대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행복의 조건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행복을 갖는 데는 내적 외적인 많은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조건이 마음입니다. 마음이 불행하면 환경적인 조건은 아무리 잘 구비해도 행복은 다가오지 않습니다. 세계 영웅 나폴레옹은 세계 정복을 꿈꾸며 영토를 확장했고 사람들이 부러워할 것은 다 가졌던 사람입니다. 지배와 소유의 정상에서 인생의 성취감도 누렸습니다. 그러나 죽을 때 그가 남긴 말은 내가 진정 행복했던 때는 단 6일밖에 없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온 구라파를 정복하고 구라파의 천하를 호령했던 나폴레옹, 부귀영화 공명을 한 몸에 가졌던 프랑스의 황제, 그는 한평생에 여섯 동안밖에 행복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헬렌 켈러는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지만 말년의 과거를 회상하면서 내 인생은 기쁘고 행복한 나날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나폴레옹은 헬렌 켈러에 비교하면 환경적으로 행복할 수 있는 엄청난 부귀와 영화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헬렌 켈러는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말도 못했지만 그는 매일같이 행복한 나날을 지냈다고 말한 것입니다. 인생의 행복은 그러므로 소유와 지배가 아닌 마음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마음의 행복의 첫째 조건은 마음의 평안인 것입니다. 마음이 편안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집에서 호의호식하고 살아도 행복은 오지 않습니다. 마음의 평화가 있으면 초가상칸에 산나물을 먹고 살아도 행복합니다. 마음의 평화는 행복의 가장 중심적인 요소가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살면은 마음의 평화를 깨뜨리는 많은 일들이 생기나는 것입니다. 죄책으로 인한 양심의 고통도 마음의 평화를 깨뜨립니다. 나는 한 자매님이 신앙 상담을 왔는데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고생고생해서 어머니가 외딸을 청춘과부가 되어서 대학까지 졸업시켜 좋은 청년에게 짝을 메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사위와 딸과 함께 한 집에 살았는데 사위와 딸의 사랑을 듬뿍 받고 살았으나 몸이 아파서 한시도 편안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딸이 어머니를 걱정해서 멀리 가지를 못해요. 남편이 한 번은 외국으로 출장을 가게 됐는데 남편이 그 부인 보고 당신도 같이 따라가자 그랬습니다. 그런데 딸은 어머니 건강 때문에 머뭇머뭇하고 있으니까 어머니가 강요를 합니다. 야, 나는 갔다가 없다 괜찮다. 남편 따라 갔다 오너라. 내가 밥 지어 먹고 집 지키고 있을 테니 두려워 말고 갔다 오라고. 어머니가 강청하고 또 남편 따라 외국에 같이 가고 싶으니까 외국에 출장을 갔습니다. 갔다 와서 집에 오니까 집이 문이 채여서 열리질 않아요. 아무리 흔들어도 안 돼요. 열쇠공을 불러서 따고 들어가니까 어머니가 세상을 떼섰습니다. 거기에 그 딸은 엄청난 마음의 고통과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 때문에 어머니가 세상을 떴다. 내가 집에 있었으면 어머니를 살렸을 것입니다. 내가 남편하고 여행을 갔기 때문에 어머니를 돌보지 못해서 죽었다. 내가 어머니를 죽였다는 그 죄책감에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몇 번이나 자살을 기도했습니다. 그 마음의 고통에 견디다 못해서 저에게 신앙 상담을 왔습니다. 그래서 그 자매님에게 말했습니다. 자매님, 어머님이 지금 살아계신다면 자매님 보고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야, 남편하고 잘 다녀왔다.
그것이 내 소원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왜 내가 나를 버리고 남편 따라 해외에 갔기 때문에 내가 죽었잖냐, 그렇게 말하시겠습니까? 아니지요. 어머니는 활짝 웃으시면서 남편하고 잘 다녀왔다, 네가 행복하니 나도 대단히 행복하고 기쁘다,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당신 같은 죄를 속하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엄청난 고통을 감내하면서 당신의 죄를 다 짊어지고 보혈을 흘려 칭찬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당신을 용서해 주었습니다. 이제 문제는 당신 어머니도 당신을 용서해 주었고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당신을 용서해 주었으니 당신이 당신을 용서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당신을 용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것이 교만입니다. 어머니도 용서하고 하나님조차 용서해 주었는데 당신이 당신을 정죄하고 용서하지 못한다면 교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받아들이고 당신을 용서해 주십시오. 안수하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자기를 용서하고 난 다음 마음에 평안을 얻고 그 다음부터 그런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죄책으로 인한 양심의 고통은 심각합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9절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세상 법을 어기고 법적인 조치를 당할 때 굉장히 불안합니다. 저희 신앙 상담에 오는 여러 사람 중에 세상적인 법적 소송에 걸리고 또한 검찰에 불려가서 조사를 받고 엄청난 마음의 압박과 고통을 당하면서 신앙 상담을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삶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지옥불에 들어가 있는 같은 고통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며 상담을 하고 기도를 받으러 오는 것입니다. 나는 그때마다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십시다. 하나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하신 분이므로 사람의 형편을 하나님이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이 사건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가장 큰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었으니 비록 잘못된 것일지라도 회개하고 예수님께 내가 맡기면 주님께서 모든 것이 합동하여 선을 이룹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것은 악으로 선이 되게 하는 권세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슬픔과 고통도 하나님께 내어 맡기면 하나님이 선으로 바꿀 테이니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의지하고 마음의 평안을 갖자고 제가 늘 그런 말을 합니다. 이사야 8장 22절에 보면 땅을 굽어봐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과 흑암뿐이라고 말한 것처럼 세상의 법을 어기고 법적 조치를 당할 때 당하는 불안이 바로 땅을 굽어봐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과 흑암뿐인 이런 심정인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그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지만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의지하고 하나님 손에 맡기면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언제고 하나님은 선한 역사를 베풀어 주실 것을 알고 평안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불안케 하는 것은 대인관계의 갈등인 것입니다. 집안에 남편과 아내가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아 갈등을 느끼면 불안한 것입니다. 부부 싸움을 하고 그날 직장에 나가서 편안하게 일할 남편도 없고 남편과 다투고 집안일이 되지를 않습니다. 부부 갈등은 마음의 불안의 큰 요소인 것입니다. 아무리 환경이 아름다워도 부부 간에 갈등이 심하면 큰 불행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 자식 간의 갈등도 한 가지인 것입니다. 부모 자식이 서로 대결하여 싸우게 되면 얼마나 큰 불행이 다가오는지 몰라요. 이웃과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서로 대결하면 갈등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지역 간 갈등이 있지요. 노사 간 갈등이 있지요. 계층 간 갈등이 있지요. 이런 갈등 때문에 한국에 불안하고 평안하지를 않습니다. 갈등이 화해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모든 마음을 털어놓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앙망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오셔야 갈등이 해결되지 인위적으로 갈등 해결이 되지 않은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서 14장 10절에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안다고 했는데 모든 사람이 갈등 때문에 마음의 고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마음의 고통은 하나님이 와서
해결해 주시면 내가 마음에 평안이 오면 남에게도 평안을 전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꾸 남의 탓을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갈등을 하나님 앞에서 해소하고 내가 평안해지면 다른 사람에게 평안을 전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생활의 고통도 거대한 불안으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 잃어버릴까 생각할 때 마음이 고통스럽지요. 사업이 안 될까 생각할 때 고통스럽지요. 경제적으로 유지할 수 없을 때 고통스럽지요. 오늘 우리 한국의 경제가 바닥을 때리니까 많은 서민층이 굉장히 고통을 당합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타납니까? 바다 이야기 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판 저판 사판이니 논 팔고 집 팔아서 에라 일확천금을 해보자. 어떻게 대박이 터지면 살아볼 것이다. 그래서 바다 이야기에 끌려들어가서 모조리 바다에 빠져 죽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불행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한국의 사회가 안정되지 못하고 불안하기 때문에 이 불안을 이용해서 돈벌이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안정되고 평안하면 바다에 뛰어들어가지 않습니다. 육지에 있지 왜 바다에 뛰어들어가는 것입니까? 그러므로 이러한 것은 우리 한국의 현실이 불안 속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활의 고통의 불안은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에게 들어와야 됩니다.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 누구에게 의지해야 쉼을 얻을 수 있지? 내 힘으로 쉼을 얻을 수 없지. 물에 빠져서 버둥대는 사람이 자기 힘으로 헤엄쳐 나올 수가 없습니다. 누가 와서 건져줘야 돼요. 불안의 바다에 빠져서 버둥대는 우리를 누가 건져줍니까? 하늘과 땅을 지으신 예수님이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게로 오라고 말한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짊어진 그대로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품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91편 1절로 6절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한다고 했는데 지존자의 은밀한 곳은 어딥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밀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은밀한 곳 예수 그리스도,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가는 자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야훼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란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니. 이는 제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므로 제가 그 기수로 너를 덮으시리니 너가 그 날개 아래 가리.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너는 밤에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하지 않냐리로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오지 못하리로다. 얼마나 놀라운 위로의 말씀인 것입니까? 예수님 안에 있으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서 평안을 얻게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실로 우리의 샬롬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그래야면 제가 돌보시라고 말한 것입니다. 더구나 시편 23편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심이라.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 세상에 사는 동안 크고 적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우리에게 다가와요. 가정적인, 경제적인, 사회적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다녀오는데 우리 주를 믿는 사람이 한 가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어떠한 사망의 골짜기에 들어갈지라도 주님이 나와 같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과 친척, 형제들이 다 떠날지라도 주님이 같이 계신다. 예수를 구주로 믿고 보혈로 언약 맺은 우리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주님이 결코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주님께서 같이 계시면 주님은 목자로서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같이 계십니다. 지팡이는 길을 여시고 막대기는 보호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정경에 처할지라도 주님께 의지하면 주님의 지팡이가 나에게 길을 내어주시고 주의 막대기가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될 때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안이 행복의 기초일 뿐 아니라 문제 해결의 초석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세상을 떠나기 전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영국의 식민 정치가였던 세실 존 로즈는
금강관계로 남아프리카로 이주했다가 그곳에서 다이아몬드 광산을 발견하고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600만 파운드의 다이아몬드를 옥스퍼드 대학의 장학기금으로 기증할 정도였습니다. 한 번은 그가 잠시 영국에 귀환했다가 구세군의 2대 장군이었던 브람웰 부스 장군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부스 장군이 그에게 당신은 행복합니까? 행복하다고 생각합니까? 하고 묻자 그는 침울한 표정으로 행복이라니요. 내가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러자 부스 장군은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하에 진실로 행복한 곳은 오직 한 곳뿐인데 그곳은 주님의 십자가 아래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지만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와야 진정한 마음의 평화를 얻고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톨스토이는 말하기를 사람들은 흔히 세속적인 행복을 찾다가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기진맥진한 두 팔을 그리스도 앞에 내놓을 때 비로소 행복을 느끼게 된다고 했습니다.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 우치무라 간조는 인생의 행복이란 소유의 많고 적음에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속에 진정한 행복이 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해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은 사람의 생활에는 행복이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세상의 부귀 영화 공명이 결코 행복을 갖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많은 불행과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고통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날개에 대피할 때 비로소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긴 사람만이 진정코 행복을 발견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 품을 떠나면 어느 곳에 가나 인생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고통과 풍랑은 어느 곳이나 다가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행복을 깨는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삶에 짜증을 내고 탄식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큰 불행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불행을 가져오는 줄 알면서도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탄식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에게 있는 것보다 없는 것을 바라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늘 헤아리면 좋겠는데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은 당연지사로 생각하고 없는 것을 자꾸 헤아립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을 잃어봐야 행복한 줄 압니다. 머리가 많은 사람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하다는 것도 압니까? 나같이 대머리가 되어봐야 합니다.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그래서 머리카락 많은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날 한국의 대머리 시장에 머리카락이 나게 하고 가발 쓰는 비용이 1조 원이라고 합니다. 1조 원 시장이 이루어진 만큼 불행한 사람이 많습니다. 대머리가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보니까 새까만 머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야 될 것입니까? 눈썹이 있는 거 감사하지 않았지요. 눈썹이 없는 사람 말을 들으니까 비가 오면 눈물이 눈에 노박 떨어지기 때문에 눈을 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눈썹이 없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눈썹이 얼마나 귀중한 것을 알았다. 비가 오면 처마가 되어가 전부 비가 눈썹을 통해서 밖으로 흘러내린다는 것입니다. 말할 수 있는 입이 있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고 수족이 있으니 얼마나 우리가 행복한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있는 것을 헤아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있는 자에게는 더 주고 없는 자에게는 있는 것조차 뺏어버리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있는 것을 헤아려야 됩니다. 시편 42편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자꾸 헤아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보다 나은 타인과 자기 삶을 비교를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뱁새가 왜 나는 황새가 안 되었냐고 황새처럼 보폭이 넓게 걸어보겠다고 뱁새가 크게 발을 뻗다가 가랑지가 찢어졌던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뱁새가 황새 흉내내지 말아가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체를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내 운명을 안 받아들이면 내가 결코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나는 미국 사람이 안 되고 한국 사람이 되었냐? 왜 나는 코가 납작하냐? 왜 나는 키가 작으냐? 자꾸 자기를 남하고 비교하면 안 돼요. 주어진 자기의 운명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한국 사람으로 받아들이고
코가 납작하면 납작한 대로 받아들이고 키가 작으면 작은 대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감사하며 행복을 추구해야지. 자꾸 남에게 비교해서 나는 왜 남처럼 되지 못했느냐, 그렇게 하면 끝이 없이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8절에 분을 거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로 8절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 스스로 남과 비교하지 말고 주어지신 운명을 받아들이고 거기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나는 왜 부잣집 자식으로 태어나지 못했는가? 갖고 생각해보면 불평만 하겠지 운명이 바뀌지 않습니다. 나는 가난한 집에 태어났으면 근검절약하고 가난한 사람으로서의 최선을 다하고 살면서 꿈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노력해서 나도 부자가 되려고 애를 쓸 따름이지 불평 원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상담가 에비 박사에게 15살 난 소녀가 편지를 썼습니다. 나는 불행합니다. 나는 독방도 없고 부모의 간섭은 심하고 나를 믿어주지도 않습니다. 나를 청해주는 남자친구도 없고 좋은 옷도 없습니다. 나의 장래는 암담합니다. 나는 죽고 싶습니다. 그런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신문에 읽은 13세 소녀가 이런 글을 투고했습니다. 요사이 말한 댓글을 남겼습니다. 나는 걷지 못하는 소녀입니다. 사람이 보고 말하고 걷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입니까? 당신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사지가 멀쩡하지 않아요. 그러나 나는 걷지 못하는 불구자입니다. 휠체어에 앉아 있습니다. 비록 걷지 못하지만은 나는 볼 수 있는 눈이 있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고 말할 수 있는 입이 있는 것만 해도 너무나 너무나 감사합니다. 나는 다리가 없어서 못 걷지만은 충분히 있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런 댓글을 올렸습니다. 행복은 있는 것을 감사하는 데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자신이 받은 복을 헤아리는 사람만이 감사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받은 복을 헤아보아라고 찬송가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받은 복을 자꾸만 헤아보십시오. 마음에 원망, 불평, 짜증, 탄식이 나올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받은 것을 감사하고 남에게 비교하지 마십시오. 남은 남의 팔자고 내 팔자는 내 팔자입니다. 내가 남의 팔자 따라갈 수가 없어요. 내 팔자 내 것이니 내 팔자에 만족하고 충실하게 인생을 살아갈 때 행복을 가져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알랭은 말하기를 남보다 나은 점에서 행복을 구한다면 영원히 행복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남보다 한두 가지 나은 점이 있어도 전부가 뛰어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행복이란 남과 비교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있는 것을 만족하는 데서 얻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우리가 유의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항상 매일같이 받은 복을 헤아리십시오. 심신의 건강, 가정, 직장, 현실의 삶 등에서 있는 것을 늘 헤아리는 그러한 의지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시편 103편 2절에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 하나님이 주신 은택을 기억하고 일일이 헤아려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20절에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를 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려고 노력해야 감사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자꾸 내 중심으로 나에게 주시옵소서, 내게 주시옵소서 당자밖에 되는 것이 없습니다. 어찌하니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남편은 아내를 행복하게 하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아내들은 남편을 행복하게 만들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자녀들은 부모를 기쁘게 하려고 노력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그런 데서 감사할 일들이 생기고 행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내 중심으로 자꾸 생각하면 자꾸 불평과 원망과 탄식과 짜증이 나오지만은 내 위치에서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내 관심을 다른 사람에게 기울일 때 나에게 감사할 일이 생기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어라, 즐거워한 자와 함께 즐거워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내 관심을 나에게만 집중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프랑스 사람들이 뽑은 존경하는 인물 중에 8년 동안 7번이나 1위를 차지했던 사람이 바로 아베 베르 신부입니다.
그는 빈민구호 공동체인 엠마오 공동체를 창설해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 피에르 신부님이 쓴 단순한 기쁨이란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 신사가 자살 직전에 피에르 신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자기의 가정적인 문제, 경제적인 파탄, 사회적인 지위의 실추 등을 들며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다는 이유를 자세히 피에르 신부에게 말했습니다. 피에르 신부는 그 이야기를 다 들은 후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충분히 자살할 이유가 됩니다. 일이 그렇게 되었으면 살 수가 없겠지요. 자살을 결심하게 하는 것은 당연하지요. 당신은 자살을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죽기 전에 내가 너무 일이 바쁘니까 날 좀 도와주지 않겠어요? 날 좀 도와주고 죽으십시오. 그 신사가 말하기는 뭐 어차피 죽을 건데 죽기 전에 신부님이 필요한다면 제가 얼마간 신부님을 돕도록 하지요. 그렇게 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피에르 신부를 도와 집 없는 사람, 불쌍한 사람을 위해 집을 짓는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요사이 헤비탓의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후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만일 신부님께서 내게 돈을 주었든지 내가 살 수 있는 집을 지어주든지 무언가를 베풀었다면 나는 다시 자살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부님은 내게 아무것도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나는 신부님과 같이 일을 하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면서 내가 살아야 될 이유를 충분히 찾았습니다. 이제 나는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을 돕다가 자기가 죽을 것조차 잊어버리고 말은 것입니다. 비로소 행복이 어디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피에르 신부는 정말 현명한 분이었습니다. 데일 카네기는 행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의 유일한 방법은 감사를 바라지 않고 남에게 주는 기쁨을 갖는 데 있다. 남에게 감사하다고 인사 듣기를 바라지 말고 자꾸 남을 도와주는 데 기쁨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고민거리를 헤아리지 말고 당신이 받은 축복을 헤아리라. 다른 사람에게 흥미를 가짐으로 피곤한 자기 집중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의 얼굴에서 웃음을 띄울 수 있는 일을 한 가지씩 기억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프리오리라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거든 남을 기쁘게 하는 것을 배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려고 노력하면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나고 이것이 바로 행복의 원천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가정적인 불행은 이기주의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와 자식들 보고 나를 섬기라고 말하고 아내는 남편 보고서 당신은 나를 섬겨라, 자녀들도 나를 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외고집, 이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것, 이거는 불행의 선을 쌓는 것입니다. 그 선을 허물어뜨리고 자기가 존재하는 이유는 이웃에게 섬기기 위해서, 이웃을 행복하기 위해서, 이웃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산다고 생각하고 열심으로 헌신하면 놀라운 행복이 다가오게 되고 감사할 일이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또 항상 하나님과 이웃에 감사하는 말을 해야 됩니다. 시편 50편 23절에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를 기뻐하시고 그 제사를 영광스럽게 받아들십니다. 하나님께도 자꾸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감사하고 이웃에서도 자꾸 감사해야 돼요. 땡큐란 말은 입에 익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좀처럼 감사하지 않은 습관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남이 잘해줘도 감사하는 말을 안 하고 퉁명스럽게 무례하게 감사를 받아들이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부정적인 마음이 많아요. 일본 사람들과 한국 사람이 다른 것은 일본 사람은 나라에 공을 세우고 훌륭한 사람 집 앞에는 국가유공자라는 패를 붙여놓았습니다. 아버지가 애들을 다리고 그 집 앞을 지나가다가 그 패가 있으면 얘들아 이분은 우리 국가의 유공자의 훌륭한 사람이다. 너희들도 장차 커서 이같이 훌륭한 사람이 되라. 참으로 존경할 사람이다. 이러고 지나갑니다. 근데 한국 사람은 그러한 훌륭한 사람 집에 유공자의 폐가 붙었으면 야 이 새끼 여기 있었구나 이 개새끼 같은 거 뭐 동작이 이 새끼라 그럽니다. 아 훌륭하고 좋은 일을 한 사람이 칭찬받고 흠모를 받아야 될 것인데 우리 한국은 그런 사람이 있으면 당장 개새끼요. 야 이 개새끼 여기에 살았구나. 그럼 자식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 개새끼가 살고 있군요. 성공한 사람은 전부 개새끼군요.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래서 우리 한국 사회가 이렇게 분란이 많은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남보다 두각을 나타내면 어찌하든지 바지가랭이 끌어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어찌하든지 상처를 입히고 죽여야 돼요. 우리 한국 민족성은 이것을 고치지 못하면 결코 이 시점에서 발전하지 못합니다. 자꾸 남을 격려해주고 남에게 감사하고 칭찬하고 힘을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내 여러분, 남편을 감사하고 자꾸 격려해 주십시오. 남편 여러분도 아내를 칭찬하고 자꾸 격려해 주십시오. 사람은 격려와 감사를 먹고 사는 동물인 것입니다. 하나님도 감사할 때 기뻐하시는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버린 인간이 감사를 받을 때 얼마나 기뻐합니까? 칭찬받을 때 얼마나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까? 이러한 것을 우리가 다 알면서 실천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우리 한국은 오랜 식민지 생활에 짓밟혔기 때문에 마음이 삐뚤어져가지고서 남을 존경하고 감사하고 칭찬할 줄 모르는 민족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것을 우리가 회개하고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관용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관용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행복하지 못해요. 마음이 고통의 감옥에 갇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8절로 35절에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임금이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을 잡아와서 너 빚을 갚아라. 못 갚으면 너희 처자를 다 팔아서 빚을 거두겠다 했습니다. 이 사람이 땅을 치고 울며 살려달라고 통곡하니까 왕이 불쌍해져서 1만 달란트를 다 탕감해버리고 해방시켰습니다. 좋다고 춤을 추며 왕궁 밖에 나왔다가 백단야르니 적은 빚을 진 친구를 만나자 멱살을 잡고 야 이놈아 백단야르니 갚아라. 아이 시간만 주면 내가 갚겠으니 말미를 달리거나 무슨 웃기는 소리 하냐. 그리고 당장 감옥에 쳐넣습니다. 이를 본 이웃이 너무나 분도해서 왕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왕이 1만 달란트 용서해 준 그 사람은 자기 친구 백대나리 빚진 사람을 잡아서 도망간다고 감옥에 쳐넣었습니다. 왕이 분노해서 도로 잡아오더라. 잡아오니까 왕이 말하기를 나는 1만 달란트를 네가 통곡하고 탄식하며 용서를 구하기 때문에 다 탕감해 주는데 어찌 친구의 백대나리온을 용서해 주지 못하고 잡아서 감옥에 넣냐. 이놈을 감옥에 집어넣고 1만 달란트를 갚을 때까지 고생을 시켜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 주님께서 왕이 한 말을 들으라. 너희도 너희 이웃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이처럼 하시려. 그것은 뭐냐?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지 못하면 우리 마음이 감옥에 갇힐 것이라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히고 평안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마음이 감옥에 갇혀 있어서 고통을 당하면 행복하지 않지 않아요? 우리 마음이 무언가 감옥에 갇히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은 이웃을 용서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주님께서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로 42절에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군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며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그들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정말 엄청난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행복을 가지고 평안을 누릴 수 있다. 관용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너그러운 마음이 있어야 마음의 행복을 가질 수 있지. 이는 임으로 눈은 눈으로 복수를 하고 용서해 주지 못하고 관용하지 못한 마음을 가지면 마음이 감옥에 갇힌 사람에 대해 고통스럽고 행복이 없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의 서재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화가 나면 열을 세라. 남을 죽이고 싶으면 백을 세라.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처럼 관용하는 마음을 갖기는 참으로 힘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는 것은 관용하는 마음을 가져야 우리가 스스로 행복하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밑에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 밑에서 한없는 죄를 용서받았으면 남의 죄를 용서해 주어야 될 빚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성경에는 내가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말한 것입니다. 나는 죄를 용서해 줄 빚을 진 사람이겠습니다. 내 개인의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은 자기의 개인의 죄는 다 덮어버리고 남의 죄만 다 덜 치워내는데
사실은 하나님 앞에 우리 개인의 죄를 다 들추어내면 머리털보다 더 많은 죄가 우리를 정죄할 것입니다. 그 많은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사랑하고 돌봐주셨는데 그 은혜를 생각하면은 내가 이웃을 용서해야 될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고 빚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골로새 3장 13절에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용서해 주라. 원든지 원치 않든지 이것이 우리의 의무요 우리의 책임인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의 빚을 진 사람으로 용서의 빚을 갚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용서와 건강의 관계를 40년 동안 연구해온 북캘리포니아의 테도치 연구센터에서 내린 결론은 용서는 건강을 되찾아준다는 것입니다. 분노, 배신감, 상한 마음을 해결하지 못하고 관용하지 못하는 사람은 육체적, 정신적, 영적 고통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루이스 B. 스메데스는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잘못에서부터 풀어줄 때 당신은 당신의 내면 세계에서 자라던 악성 종양을 제거하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했었습니다. 죄수 한 명을 해방시켜 주었는가 그 죄수는 바로 당신 자신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관용하지 못한 사람은 마음이 고통의 감옥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넷째로 행복하기 위해서는 사랑을 실천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합니다. 태양이 온 천지를 비추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으로 온 천지를 비추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명명백백하게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외아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를 몸짓고 피 흘려 주신 것입니다.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정죄받아 우리가 매달려야 될 십자가에 주님이 대신 매달린 것은 큰 사랑의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헛소리가 아닌 것입니다. 증명된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주심으로 사랑을 증명했고 아들은 목숨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증명했습니다. 우리도 그러므로 입술로만 사랑하지 말고 실천함으로 증명함으로 사랑을 표현해야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요한일서 4장 11절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자기를 희생하여 이웃을 섬기는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계율은 뭡니까? 모세를 따라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계율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되었으면 반드시 지켜야 될 계약 조건이 있습니다. 그 계약 조건이 십계명입니다.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에 절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을 거짓증 가져봐라 내 이웃을 탐하지 말라 이것은 이스라엘이 선민 계약을 맺은 조건이 바로 이 십계명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계약을 맺었는데 이 계율은 뭡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선민인 우리들이 지켜야 될 계명은 사랑인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사랑이 우리가 지켜야 될 율법입니다. 우리는 구약의 십계명을 지키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계명을 지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내 자신을 희생하여 이웃을 섬기는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0절에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을 실천할 때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 큰 행복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고 시편 16편 11절에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같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미움이 있는 곳에는 마귀가 있습니다. 아주 명명백백합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는 사랑의 하나님이 계시고 미움이 있는 곳에는 미움의 마귀가 있는 것은 당연한 이치 아닌 것입니까?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 처를 그와 함께하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사랑하면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것입니다. 슈바이처가 운영하는 아프리카의 랑바레네 병원에서 구전일을 도맡아는 미모의 간호사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마리아 프레밍거입니다. 그녀는 헝가리 귀족의 딸로 한때 재색을 겸비한 최고의 미인으로 많은 사람의 흠모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모든 악기 연주에 능해서 비엔나에서 가장 유명한 연극 배우로 명성을 떨쳤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두 번이나 결혼에 실패하고 현실의 삶에 절망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슈바이처의 찬송가 연주를 듣고 지금까지 내 인생을 허상뿐이었다. 남을 위한 삶에 진정한 가치가 있다라고 하면서 아프리카로 건너가 20년 동안 슈바이처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흑인 병자들을 위해 사랑을 베풀다가 여생을 마쳤습니다. 그녀가 운명하기 전에 남긴 마지막 말은 남을 위한 삶이 이렇게 행복한 것을 이라는 이 말을 남기고 세상을 떠섰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면서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교회 와서는 우리 남성교회, 여성교회 소속해서 남을 위해서 시간 내고 몸들이고 물질적으로 헌신 봉사한다. 희생한다. 그 사랑 속에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지역장, 구역장님들이 내 집안 일도 바쁜데 무엇 때문에 지역장, 구역장 일을 맡아서 고생하는 거? 내가 시간 내고 몸들이고 물질들여 하나님을 섬기고 희생하고 봉사할 때에 그곳에서 행복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내가 남을 위해서 줄 때 내게 행복이 다가오는 것이지 내가 자꾸 받으려고 할 때는 행복이 다가오지 않고 불행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사랑이란 주는 것입니다. 태양이 자기를 불태워서 온 천지를 비추고 만물을 살리고 예수님이 당신 자신의 생명을 희생해서 만인을 구원하고 살리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가 마음으로 생활로 주고 또 주고 나누고 희생적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삶 속에 진실로 행복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주라 그래하면 돌려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눌러 흔들어 넘치게서 안겨주라고 말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행복의 조건을 외적인 면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돈, 지위, 명예, 부귀, 영화, 사치, 자기, 과시 등 물론 그것이 행복에 기여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행복의 집은 내적 조건인 마음의 평화, 감사하는 마음, 이웃을 보듬어 안는 관용, 이웃을 섬기는 희생적인 사랑이 없이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되어 곧 허물어지고 맙니다. 내적인 행복이 있어야 외적의 행복 조건이 가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고개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모두 다 행복을 찾고 있습니다. 모두 다 행복을 사모합니다. 그러나 그 행복이 내 마음에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여, 행복을 저 산 건너 있다고 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 넘어가면 또 저 산 넘어가야 행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행복은 우리 마음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면서 마음속에 평화를 얻고 감사하는 마음, 이웃을 보듬어 안는 관용, 이웃을 섬기는 희생적인 사랑이 있으면 그 마음속에 행복이 깃든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일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